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건입니다. 용산구 원효로 4가에 위치한 강변 삼성스윗아파트 34평 인테리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세 공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개시켜드릴 공간은 바로 현관 부분입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포인트를 많이 줬던 부분이 있는데 우선 나가기 전에 안쪽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현재의 경우는 이제 중문이 들어오자마자 오른쪽 측면에 있어서 아 원래 이곳에 위치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이제 공사전 사진을 한번 보시면 기존에는 이 현관문을 중심으로 이쪽 측면에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신발장을 통해서 쭉 그냥 일자로 들어오는 통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 현관과 측면 공간에 그 별도의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관 들어와서 바로 오른쪽 면에 있는 공간에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전 사진을 보시면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오른쪽이 막혀 있었습니다. 예, 신발장으로 쭉 막혀 있었고요. 그걸 쭉 통해서 들어가서 중문에 딱 꺾었을 때 이제 거실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한강 뷰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어떤 공간의 개방감을 가져가기 위해서 아예 처음 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게 그 어떤 동선 자체를 방향을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예 정면을 막아버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일 염려하셨던 게 아 그러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바로 이 상부에 전체적인 유리로 그 부분을 깔끔하게 커버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중간에 이음매도 없이 전체적인 곡선 유리를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다 유리인데요.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답답하지도 않으면서 실제 동선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장점도 있고 또 들어오자마자 동선 정리가 되면서 한강을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도 있었던 현관입니다. 밖에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복도형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라서 왼쪽에 그 창이 있고요. 공사전 사진을 보시면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을 때 그 도어 자체가 단열 성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공사를 할 때 도어를 교체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바로 옆에 세대랑 보시면 디자인이 다른 도어가 들어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다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비슷한 색상으로 교체하겠다라고 컨펌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열 성능이 있는 이제 도어로 교체를 작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관 쪽에서 들어오는 우풍이나 온도 차이 같은 부분들은 최대한 이번에 개선을 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관에서는 최대한 개방감을 가져가기 위해서 상부 쪽에는 이제 곡선 유리로 디자인을 하고 하부만 신발장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 측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신 거울로 기획을 해서 들어왔을 때 이 현관 자체에서의 또 확장감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울 같은 경우는 일부러 천정까지 쭉 올라가는 전체 전신 거울로 디자인을 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발장이 좀 많이 좁겠다. 아무래도 이제 신발장이 상부까지 쭉 올라가는데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발장 저희가 기획을 할 때는 최대한 이 높이를 신발장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높이로 기획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이제 걸레바지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이 걸레바지 같은 경우도 하부를 최대한 더 낮춰서 이게 보통 높이를 조금만 낮춰도 위에가 개방감이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작가고 제작할 때 하부 공간도 더 낮춰서 얼마 되진 않지만 이 하부장의 수납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장 상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을 많이 대고 뭔가 물건들을 많이 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판의 경우는 이제 인조대리석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인조대석 같은 경우는 이제 LG의 하이막스의 오로라 블랑이라고 하는 인조대리석으로 상판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디자인은 베이스가 화이트의 베이지색 계열에 민트색과 그레이색을 포인트로 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 현관입니다. 현관 쪽 바닥에는 보시는 것처럼 600x600짜리 포슬린 타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평형에 비해서 현관이 좀 넓다라고 느껴지시는 느낌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바로 바닥 확장입니다. 보시면 타일 두 장 정도 되는 게 보통 현관의 일반적인 이 폭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하부 쪽 오른쪽이 지금 들어가 있는 타일 이만큼은 전체 다 바닥을 철거해서 현관을 확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관 자체가 상대적으로 넓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부턱을 일부 철거를 해서 거실 공간이 좀 더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건 상당히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거실 같은 경우 발코니 확장을 해서 오른쪽으로 더 확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약 한 뭐 40cm 정도 바닥을 더 철거한다고 해서 거실이 더 좁아 보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럼 바닥에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정면에 신발장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네 개의 도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은 하부장이 기획이 됐었고요. 확장된 느낌의 전체적인 그 느낌이 곡선 유리로 잡아주면서 이 현관이 더 확장감을 가져간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라움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딱 현관 들어와서 오른쪽 측면을 봤을 때 상부부터 하부까지 전체적으로 확장이 된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중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도어 자체는 상당히 무거울 수 있는데 경첩이 상당히 좋은 거라서 이게 제가 아무리 세게 딱 해도 천천히 닫히는 이런 스무버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시공했었던 여러 현장들 중에서 그 중문 구간 이 상당히 아름답게 나왔던 현장입니다. 대신 이제 아시겠지만 디자인이란 부분을 이렇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능적인 부분, 수납적인 부분이 일부 조금 손실된다는 거, 그러니까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신발장을 끝까지 올려서 수납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면 좋았겠지만 그 구간을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로 풀어내다 보니까 이 공간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그 어떤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아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전신 거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현관 들어와서 측면에 있으면 상당히 눈에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나갈 때 맵시 같은 것도 이렇게 자세히 볼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그 현관에서의 그 개방감까지 가져가다 보니까 현관의 거울 디자인은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이제 하부 쪽만 좀 설명마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장에서 그 중문이 형성되는 도어 전까지는 이렇게 타일로 내부 쪽은 시공을 해서 이 현관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바닥재가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끔 디자인이 됐고요. 이제 중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마루가 나온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재는 이렇게 타일과 그 중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루가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도어가 달리면 딱 타일만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안쪽까지는 마루로 디자인했지만 이 도어가 닫히면 실제로 마루는 보이지 않고 타일만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에서는 이제 현관 쪽에서 전체 소등 버튼을 일괄 스위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 하나를 껐다 켰다 하게 되면 전체적인 조명이 일괄적으로 꺼질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저 일괄 스위치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어떤 컨디션마다 다르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전기 배선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는 일괄 스위치 작업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번 현장은 다행히 그게 적용 가능했었고요. 이것으로
강변 삼성 수입 아파트 34평 그 현관 부분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